네, 이성준님 오늘 또 성수동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태그, 에버넌트에서 태그 활용하는 걸 싱크와이즈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조화 하신 거죠? 예. 네네. 원래 오늘 이거 좀 검증 좀 받으려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제가 잠깐 방문을 했는데요. 에버노트 태그는 아마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태그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여기 앉아서 쓰세요. 다 어떻게 활용하면은 좀더 쉽게 쓸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 태그를 가지고 자료 분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어떻게 분류하면 좀 최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일단은 50% 정도 완성한 상태고요. 일단 그래서 일단은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제 태그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스타일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정렬 순서 규칙이라든지 어디다 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인 제안, 그러니까 에버노트의 시스템 제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태그라는 거는 이제 노트에 붙이는 이제 견출지 같은 거, 인식표죠. 인식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노트 옆에다가 이렇게 견출지식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서 붙여놓을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그인. 그리고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몇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C 버전에서 이제 폴더처럼 구현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부모 저식어 형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냥 한 단어를 이용하는데 이제 영어하고 한글을 같이 써서 같이 검색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진짜 아주 단순하게 해서 그냥 규칙 없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해서 붙여 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가 만들지 못했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와 자식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은행 슬래시 계좌번호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시는 분이 그럼 태그 있더라고요. 하나에다가요? 네, 그래서 태그를 이제 그러니까 계좌하고 슬래시만 치면 자동으로 이제 메뉴판 형식으로 나오게 그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길래 제가 이제 그런 형식으로도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3번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가로를 해서 이 뒤에다가 한글을 같이 해서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 3번을 제일 많이 쓰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요. 그렇게 하고 단순하게 그냥 한글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은 3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엑셀이라는 게 있으면 엑셀이라는 영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를 열어서 엑셀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한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리언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코리언을 쓰고 그 뒤에다 이제 가로를 해서 한글인 한국인이란 글자를 써 넣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거는 그냥 한글로 엑셀, 한글로 한국인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입력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렬 순서 규칙인데요. 이제 일단 순위가 이제 총네 가지 순인데요. 1순위는 이제 특수문자 기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나 엔드 문자, 샵 이런 것들 그런 특수문자가 맨 앞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자주 쓰는 키보드 상의 이제 특수 문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는 게 이제 영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다시피 A, B, C, D 이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는 게 이제 한국어 오게 되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한국어를 맨 앞에다 쓰는 것보다 앞에다가 특수문자나 아라비아 숫자 영어를 앞에다가 붙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메뉴판식으로 풀다운 메뉴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1, 2, 3 순위를 써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렬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그다음 태그는 이제 아시다시피 에버노트에 땡땡이만 붙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노트죠. 노트에만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노트북이나 스택에서는 태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일에다가도 못 붙이고요. 오로지 노트에만 붙일 수 있고요. 노트는 그 안에 이제 파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구조상으로. 그리고 태그에 대한 이제 시스템 제어를 확인을 해보니까 태그를 노트당 이제 총 태그 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100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노트 하나당.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계정 하나당 태그는 총 10만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 2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그 수가. 8만 개 정도 남아있는데 거의 이제 무제한으로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싱크와이즈 가지고 이제 계층 구조로 정리를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내용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한 장에. 그래서 한눈에도 쫙쫙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확대 축소를 해서 열고 닫고 해서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서, 요즘에 이제 원페이지 보고서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틴커와이즈를 활용하면은 좀더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그를 쓰면은 어떤 게 좋나요, 그한테서? 태그를 굳이 써야 지난번에 되나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태그를 주로 쓰는 법이 쓰는 스타일인데 태그를 이용하면 엑셀에 이제 필터처럼 필터링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태그명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료를 빨리빨리 찾고자 할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고급 검색어가 뭐 인타이틀도 있고 뭐 그냥 단어 고급 검색어를 검색어로는 안 쓸 쓰고요. 수가 있잖아요. 예, 고급 근데 굳이 검색어는 태그를 써야 되는지 해서. 예, 저는 이제 고급 검색어는 잘안 쓰는데 고급 검색어보다는 오히려 태그로 해갖고 내가 원하는 주제어를 가지고 선택해서 그 주제에 맞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노트들을 찾는 방식으로 많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그가 안 붙어 있는 노트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볼 것들만 태그를 안 붙여놓고 웬만하면 태그를 한 개에서 두개 정도는 붙여놓으려고 매번 작업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의 노트에 태그를 몇개 정도까지 붙이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세개 정도 붙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세개 정도 붙이고 최대로 많이 붙여놓은 게한 15개 정도 붙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노트예요. 예, 한 노트에. 그러니까 총 100개까지 붙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개. 근데 16개 이상을 붙이려고 하니까 붙일 만한 단어가 이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최대한 15개 정도까지 붙였던 기억이 나요. 최고로 많이 좀 많이 붙였다 싶어서 한 15개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노트당 태그 수는 100개까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태그를 다 붙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태그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지금 태그를 좀 최대한 안 쓰고 있는데 태그를 많이 달다 보면은 이제 또더 복잡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고 제목으로 보통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목으로 하게 되면 좀 제한이 좀 있어요. 어떤 제안인지. 일반적으로 고급 사용자들은 쉽게 쓸 수가 있거든요. 제목만 가지고도. 근데 이제 초급자분들이나 처음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메뉴판에서 메뉴를 고르듯이 선택만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태그 필터링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을 제가 이제 초보 처음 사용하신 분들한테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의외로 쉽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셨어요. 이렇게도 구현이 되네요라고 이제 배우고 나서는
아,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라고. 응용이거든요, 사실은. 응용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태그 필터링을 활용하는 게더 빨리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에버노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여기서 웹으로 여기서는 해서 그런 네. 걸좀 보여주면 태그를 어떤 식으로 달고 계시는지를 좀 보여주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게 제 PC가